네, 안녕하세요. 초롱신궁입니다. 오늘은요, 두 번째입니다. 12띠에 관하여 특징과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저번에는 첫 번째 영상에 자축인 말 그대로 쥐띠, 소띠, 호랑이띠에 대해서 특징의 설명과 보완점을 말씀드렸고요. 오늘은요, 그 다음 띠인 토끼띠입니다. 토끼띠는요, 계획적이고 대체적으로 유순한 편이나 이게 있어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. 거기에다가 내가 혼자 끌탕을 하는 경우가 많아. 신경질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구태여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선은 듣다가 속으로 끌탕하는 거야. 화도 나는데 나도 억울한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주제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어휘력 구사력이 대단합니다. 그러나 대다수의 토끼띠 분들은 참는 경우가 많아요. 참고 내가 혼자 희생하면 되지,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. 그렇기 때문에 유순한 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나 아셔야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끌탕, 혼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거기에다가 나도 모르게 헤어짐을 통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동업을 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말을 전달하기까지 굉장하게 마음고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토끼띠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할 말은 좀 하고 사시라는 그 보완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다가 말할 기회 놓쳐버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지워지지 않잖아. 아시겠지? 그러니까 꼭 그래야 귀인도 잡고 내가 금전운도 손실 없이 가는 거예요. 이해되시지? 그 다음에 용띠입니다. 자축이며 진 용띠입니다. 용띠 분들은요, 대부분이요 혼자 속으로 꿍꿍이 속에 있어. 그 말은 뭐냐면 이건 거야. 분명히 나도 상대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추진하여서 나서고 싶어. 그러나 그 마음을 다 들키기가 싫은 거야. 들키기가 싫기 때문에 이게 있어. 숨겨요. 마음을 숨겼다가 나중에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거든. 그러나 상대는 그게 진실인지 장난인지를 몰라요. 그러면 상대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 이왕이면 좀 진중한 면도 많이 보이셔야 돼.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, 다혈질이 있기 때문에 꾹꾹 참다가도 그때그때 풀지 못해서 많이 참다가 한 번에 다혈질 폭발해버리면 누구도 못 막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, 이게 있어. 조용한 우두머리격의 사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, 꼭 내가 수장이 돼서 죽기 전에는 사업 한번 해봐야지. 그리고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모두가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무릎쓰고 해봐야지. 남자라면 그래야지. 내가 또 여잔데 용띠여도 남들은 다 세다고 하지만 아니거든. 용띠분들의 또 여자들의 특징은요, 고집이 세시긴 해.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여립니다. 그러니 말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 표현을 할 적에는 장난이 아니라 유머가 아니라 꼭 내가 이러이러하다 완벽하게 진중하게 표현할 때는 진중하게 표현하셔야 합니다. 아시겠지? 그 다음은 뱀띠입니다. 뱀띠분들 속을 알 수가 없어요. 용띠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표현이라도 하지. 이분들은 예를 들어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러면 아 예 하면서 이거 하지 마 그랬어.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은 해. 그러나 자기 할 건 다 해.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여우야. 이해되시겠어? 그러나 이분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? 크게 소리 나는 게 싫은 거예요. 크게 소리 나는 게 싫고 그냥 내가 조용히 가는 게 낫지. 어차피 내가 할 거고 내가 하면 돼.
그리고 나밖에 못해라는 어떻게 보면 자만적인 부분도 있어요. 그러나 많은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. 이띠 분들은.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속고집이 있다 그래. 그 말은 뭐냐? 속고집이 있는 사주가 많은 띠가 해당이 돼요. 뱀띠가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속의 고집을 표현하지 말고 힘이 들면 그때는 말을 할 지언정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야. 속으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또 남에게 오해를 잘 살 수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사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. 이해되시겠지? 오늘은요 토끼띠, 용띠, 뱀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특징과 보안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보완하셔서 조금 바꾸시면 되잖아. 내가 조금 바꾸고 보완하면 내 인덕이라든지 금전운이 올라가는 하나의 나의 실행법이거든요. 꼭 실행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